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놨나? 어? 진동 아닌데? 부재중 전화도 없네. 하루 종일 효원 씨한테 전화가 한 통 없네. 정말 무슨 일 있나? 하고 나오기 전에 얼른 끝내야 돼요. 서둘러요. 아, 응? 자, 다 끝났습니다. 아, 예. 네. 아, 예. 수고하셨어요. 네.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내 방에 자물쇠 달았어? 당분간 너 외출 금지야. 휴대폰까지 뺐더니 외출까지 금지를 해? 미안하다 딸아. 어쩔 수 없다. 어? 허리야! 아줌마! 김기사! 어머! 움직이면 절대 안 돼! 비켜요. 이번에도 놓치면 쟤들 잘려요 아가씨. 방에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. 내가 불쌍 같지도 않아요? 우여가 원체림으로 오늘 도망가겠다는 거야. 이제 방에다 집어넣어요. 네, 네 사모님. 엄마 이거는 거 범죄야. 내가 114 신고할 거야. 마음대로 기집애야. 문 열어 얼른. 강태환 인간 모시갱이랑 헤어지겠다고 엄마랑 약속하기 전에 절대 문 열어줘.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꿈 깨셔. 오케이. 그럼 엄마도 이 자물쇠 절대 문 열어줘. 이따 저녁은 방문 열고 넣어줄게. 엄마, 문 좀 열어줘봐. 시끄러, 이 기집애야. 다크네를 방에 가두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, 새 엄마? 넌 빠져. 지가 도타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시켜. 나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. 나쁜 기집애. 효원이가 네 친동생이었어도 그런 말이 나와? 글쎄, 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뭐. 알아서 들어. Thank you.